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마일스톤즈라는 밴드고요. 지금 부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이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이제 만들고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마일스톤이라는 이제 단어가 뭔가 중요한 사건?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뭐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각자 만나서 또 음악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이그 마일드한 톤이라는 또 중의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방향성,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팀 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해왔던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부터가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드럼을 처음 연주를 했던 어떤 그런 음악들은 스티비 원더라든지 제임스 브라운, 네, 뭐 혹은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뭐 이런 굉장히 소울풀하고 흑인 음악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음악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재즈라든지 라틴이라든지 이런 장르들을 접해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뭐 기타를 치는 종현이, 그다음에 베이스 치는 영주, 그다음에 이제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뭐 락부터 인디, 그다음에 힙합,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연주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점으로는 이제 그 모든 장르들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네, 표현해 주는 우리 팀의 보컬 영송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뭐 당연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게 다른 뮤지션들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해 보려고 하고 그 일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 예로 이제 저희가 I'm Fine이랑 신망 같은 곡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찌질한 남자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m Fine은 저희 마일스톤즈의 네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곡의 내용으로는 연인 간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남자의 찌질함을 담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담으려고 노력한 곡입니다. 사운드적으로는 저희 밴드가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를 벗어나서 전자적인 일렉트릭 사운드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I'm Fine은 저희 모음 위 이어폰 세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공연할지 찾아보다가 이런 모음이 이어폰 세트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부산 경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 또 소통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원들 각자의 개성이 강한데, 그 개성을 조화롭게 살려서 다양한 음악을 시도함으로써 들을 때좀더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곧 발매 예정인 곡인데요. I'm Fine이라는 곡인데, I'm Fine의 후렴구를 보시면 Baby I'm Fine 그리고 Maybe I'm Fine이라는 이렇게 라임이 굉장히 착착 달라붙죠, 입에. 네, 그래서 Baby I'm Fine이라는 이 가사는 들어보시면은 나 괜찮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Maybe I'm Fine은 상대방이 아닌 나의 어떤 불안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라임에 맞게 잘 표현해서 조금 제 귀에도 제 마음에도 계속 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우미에서도 기획을 했었던 아레아식스라는 공간에서도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영도라는 공간 또한 되게 문화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 영도 안에 있는 아레아식스 또한 로컬 장인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일스톤즈도 그 복합 문화 공간에서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저희 팀을 마일스톤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음악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으셨다면 네, 많이 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조만간 아임파인이라는 이제 노래를 발매하고 또 활동도 계속 이제 많이 할 거니까 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